제가 눈 가려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나름대로 구상하고 옆에서 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은 컨트롤 D 선택 해제하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요런 모양을 만들려면은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폴리곤 라소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예, 폴리곤 라소툴 선택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예, 여기 가이드에 맞춰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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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클릭, 클릭, 시작한 점으로 오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작업된 걸 보면은 보니까 좀 주황에 가까운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빗금이 가 있어요. 그죠? 빗금은 일단 좀 이따 처리하고, 예, 그라디언트를 넣어볼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노란색인데 약간 좀 주황기가 좀 있는 노란색, 그죠? 주황기가 좀 있는 노란색이었고, 아니면은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컬러 있으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컬러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주황색인데, 예, 조금 진한 주황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감을 갖다가 포그라운드는 밝은 색, 백그라운드는 조금 진한 색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또 레이어 추가해야 돼. 네, 레이어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박스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 상단에 그라디언트 에디터 클릭, 그리고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있는 거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예, 보면은 라이너 그라디언트가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많이 쓰는데 두개다 해볼게요.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Shift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색상을 채워넣을 수 있겠죠. 요건 라이너고, 그 다음에 레디얼은 방사형. 예, 두 번째는 레디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도 되겠어요. 컬러를 예, 나름대로 조금씩 예, 뭐 색상을 바꿔가면서 예, 진하게도 해보고 밝게도 해보고 예, 색상을 바꿔가면서 색상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맞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좀 색상을 길게 좀 빼도 느낌이 더 틀려요. 얘네들이 길이에 따라서 밝은 색 부분이 많이 들어가느냐, 어두운 색 부분이 많이 들어가느냐, 약간씩은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다 됐으면은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은 선택 해제가 되겠죠. 우리 이쯤에서 저장 한번 할까요? 작업하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파일에서 Save A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는데, 아, 얘를 추석 상품 페이지 프레임.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뭐 추석이란 이름을 달았지만 다른 예, 쇼핑몰에도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PSD로,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라디언트까지 다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 보면은 아, 그림자도 들어갔네요. 우리 그림자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림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편한 걸로 해볼게요. 레이어 스타일 한번 줘볼게요. 여러분들 상단에 레이어, 상단에 레이어에서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이너 섀도우 있는데 같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드롭 섀도우가 되겠어요. 떨어지는 그림자. 드롭 섀도우 클릭. 예, 그림자가 적용이 됐죠. 근데 약간 좀 그림자가 삐뚤렁하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각도 때문에 그래요. 앵글 각도. 앵글 각도가 지금 120도로 돼 있죠? 90도로 바꿔줄게요. 9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죠. 위에서 떨어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좀 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파시티, 투명도. 투명도로 연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좀 이렇게 뿌옇게 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세요. 사이즈를 조금 올려주면서 예, 나름대로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어요. 예. 그림자는요, 뭐 특별하게 뭐 두각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오케이 눌러서, 예, 작업을 완료시키시고요. 컨트롤 S. 예,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은, 예, 저장이죠. 그래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날아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보니까, 빗금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네네네, 빗금이 들어갔어요. 우리 예전에 빗금 패턴 넣는 거 해봤죠? 한번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게요. 캠퍼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롭게. 패턴을 만들어 줄. 그러면은, 파일에서, New. 넓이는, 아, 넓이는 얼마를 해줄까? 4픽셀로 해볼까요? 넓이가 4, 높이가 4. 너무 작으려나? 4픽셀이면은 일단 해볼게요. 4 곱하기 4픽셀로 오케이. 아이고, 무지하게 작다. 작긴 작네요. 예, 돋보기로 확대 예, 해서 좀 크게 했어요. 최대한 확대했어요. 돋보기로 클릭해서 최대한 크게 했고요. 최대한 크게 하니까 3200%네요. 아, 크다. 예,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인데 조금은 진한 주황색. 포그라운드를 좀 진한 주황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나중에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좀 진한 걸 해주면 좋아요. 오케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필 툴 있죠? 연필 여기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 연필 있을 거야. 펜슬에서 연필이 지금 1픽셀로 돼 있죠? 1픽셀 이 1픽셀을 갖다가 2픽셀로 바꿔볼게요. 1픽셀, 2픽셀. 그리고요, 끝에다가 클릭. 또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 뭐 이렇게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얘도 애초에 조금 빗금이 좀 작길래 예, 보니까 빗금이 되게 작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작게 만들려고 일부러 작게 했어요. 하지만 레이어 스타일에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럼 제가